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그래서 확실해지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의 불법 공천 개입 아닙니까? 갈수록 가관입니다. 지난 총선뿐 아니라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과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개혁신당 사이에 그 무슨 추잡한 거래와 논의가 있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입니다. 2022년 6월이면 당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불과 석달 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식을 가진 지 겨우 20일 뒤였습니다. 학력과 경력 위조 등 각종 추잡한 의혹과 비판 앞에 절대 나서지 않고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후보 시절의 대국민 약속은 그 시작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합니다. 이러니 어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만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하여 김건희 특별법을 다시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 수년 전의 일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불법, 탈법, 위법, 국기문란 행위들이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형국인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정쟁 몰두라느니 본회의장을 강탈했다느니 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부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되었는데 무슨 개입이냐고 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건희 씨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시스템에 맞게 활동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즉시 당내에 철저한 진상 조사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에 해가 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합당한 처분을 내리셔야죠. 이상입니다.